안녕하십니까. JTV 저녁 뉴스입니다. 전북은 오늘 정읍이 올 들어 가장 높은 36.2도까지 오른 것을 비롯해 전주 34.5도 등을 기록했습니다. 익산과 정읍 등 4개 시군에는 폭염 경보, 전주와 김제 등 7개 시군에는 폭염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덥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2도에서 26도, 낮 최고 기온은 31도에서 34도가 예상됩니다. 일요일도 낮 기온이 34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기상청은 당분간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겠다며 건강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정부가 군산항과 가까운 충남 대산항에서 한종 카페리 운항을 추진해 군산과 중국 스다오 항로의 증편에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와 충청남도는 300억 원을 투입해 지난 6월 준공한 충남 서산시 대산항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부터 중국 용앤항을 오가는 한종 카페리를 운항하기로 하고 중국 측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군산항과 인접한 대산항에 한종 카페리 노선이 신설될 경우 군산 스다우 노선의 증편이 어려워지고 나아가 군산항의 물동량을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민간에 운영을 맡긴 일부 문화시설의 직원 채용 과정이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주시가 민간 위탁한 문화시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소리문화관과 전통술박물관, 최명희문학관 등이 공개 채용이 원칙인데도 모집 공고를 제대로 내지 않거나 영구 보관해야 하는 채용 서류를 남기지 않은 등의 문제점을 확인했습니다. 전주시는 해당 문화시설의 직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 만큼 재발 방지와 함께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황현 전라북도의회 의장이 오늘 열린 제8차 호남권 광역의회 의장단 협의회에서 올 연말 수서발 KTX 개통 때 전라선이 증편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황현 의장은 수서발 KTX의 운행 계획을 살펴보면 호남선 18회, 경부선 34회로 전라선은 빠져 있다며 전주와 남원권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정부가 전라선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송하진 도지사가 오늘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을 만나 전북 소방헬기 교체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송하진 도지사는 지난 93년에 제작된 전북 소방헬기가 소방헬기를 한 대만 보유한 전국 6개 시도에서 가장 오래됐다며 탑승 공간이 부족하고 물탱크 용량이 작아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전라북도는 다목적 중형 소방헬기를 도입하는데 국가와 지방 예산을 더해 230억 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최근 김승환 교육감에게 특별감사와 관련해 답변을 듣겠다며 출석 요구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구체적인 혐의를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전북교육청 승진 인사 과정에서 접수된 인사비위 진정과 관련해 특별감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교육감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 다음 달 1일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이에 대해 인사 비위 사실이 있다면 사정 당국에 의뢰하면 되는데 선출직 교육감에 대한 출석 요구는 망신주기식 감사 행태라며 납득할 수도 없고 응할 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이른바 콜버스로 불리는 수요응답형 버스가 확대 운영됩니다. 전라북도는 다음 달부터 완주군 이서면에서 시내버스가 들어가지 못해 주민들이 멀리 걸어 나가야 하는 17개 마을을 대상으로 주민들이 30분 전에 전화하면 12인승 버스가 찾아가는 수요응답형 버스를 시범 운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전북 지역에서는 완주군 동산면을 비롯해 모두 8개 지역에서 농촌 주민들의 교통복지를 위한 콜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의 제조업 업황은 다소 호전됐지만 비제조업은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7월 중 전북 지역 기업 경기를 조사한 결과 제조업은 매출과 생산, 수주와 가동률 모두 전달에 비해 호전되면서 업황 실사지수가 62에서 65로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반해 비제조업은 매출과 채산성, 자금 사정이 더 악화되면서 업황 실사지수가 한달새 71에서 61로 크게 하락했습니다. 또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경영상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내수 부진을 꼽았습니다.
JB금융그룹이 올해 상반기 당기 순이익을 지난해 상반기보다 69.4% 증가한 1,289억 원을 기록해 역대 최대 규모를 시현했습니다. 전북은행은 비이자 수익이 늘고 자산 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힘입어 429억 원의 순이익을 달성했으며, 광주은행도 전 부문에서 고른 성과를 보여 615억 원을 시현했습니다. 또 JB우리캐피탈은 2사 분기에만 207억 원의 당기 순이익을 시현해서 분기 기준으로 사상 처음 200억 원 돌파를 했다고 JB금융그룹 측은 밝혔습니다. 전라북도와 자매 결연 도시인 일본 가고시마현의 기업이 전북의 인재를 채용합니다. 전라북도는 가고시마현의 가고시마 공항 빌딩에서 전라북도의 추천을 받아 일본어 관련 학과 대학생 1명을 채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가고시마 공항 빌딩은 가고시마 공항을 찾는 한국인의 편의를 위해 지난 1993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8명의 전북 인재를 채용했습니다. 갈색 날개 매미충과 꽃매미, 미국 선녀벌레 같은 해충이 크게 늘어 방제가 필요합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최근 전북 13개 시군 1,461헥타르에서 갈색 날개 매미충이 확인됐고, 꽃매미는 10개 시군 50헥타르에서 발견됐습니다. 또 5개 시군 6헥타르에서는 미국 선녀벌레가 나타났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최근 해충의 발생 면적과 번식 밀도가 높아져 농작물과 산림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공동 방제를 당부했습니다. 오늘 오전 6시쯤 완주군 소양면 익산 장수 고속도로에서 암모니아수를 싣고 가던 트레일러가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암모니아수가 유출되지는 않았지만 운전자 51살 광모 씨가 크게 다쳤습니다. 또 도로가 통제돼 1시간 반가량 차량이 우회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전북의 한 인삼 농협조합장 57살 정모 씨가 자신의 집 옥상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최근 효능을 부풀려 노인들에게 수십억 원어치의 홍삼 음료를 판매한 이른바 떴다방 조직을 도왔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경찰은 정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잠시 뒤 방송될 JTV 8시 뉴스 예고입니다. 한 양봉농가에서 2년째 벌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비슷한 일이 되풀이되고 있지만 정확한 원인을 몰라 농민들이 시름을 앓고 있습니다. 수능이 10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고3 교실은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수험생들은 방학 중에도 무더위와 싸우며 수능 준비와 수시 모집 대비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총선 이후 전라북도의 정치 지형은 일당 독주에서 3당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3당이 서로 견제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지역 정치권에도 건강한 경쟁 체제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잠시 뒤 8시 뉴스에서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